사순절 30일차 3월 23일 화요일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 계셨던 우리 사순절기를 기억하며 주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그 가운데 우리에게 변화될 수 있는 또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수를 진리를 깨닫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이 시간도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 한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 복음,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은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관한 대화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은 13절부터 21절 말씀에 속해 있는 두 번째 단락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를 통해 주어지는 영생에 관한 가르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 말씀 보시면 인자의 죽으심과 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요. 14절 15절 말씀은 인자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13절 말씀은 인자의 높으신 지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요. 17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우리 계시된 또 나타난 주어진 구원의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2절부터 마지막 절 36절까지가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난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 세 번째 단락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생에 관한 말씀을 15절까지 말씀하고 이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또 그에 따른 구원의 원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 읽고 또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장면과 오버랩됩니다. 떠오르더라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듣는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성서학자들도 동일하게 이 사건이 떠오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의 저자인 요한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자 독생자를 이 땅에 주셨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자 예수님의 성육신의 동기이고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목적이 심판을 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도록 하려고 오셨음을 이제는 17절 말씀, 본문 17절 말씀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다시 한번 우리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유가 된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원을 얻도록 해 주시려고입니다. 자, 그런데요, 성도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아무런 상관없이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것을 추구하느냐? 건강한 자연, 창조적인 문화, 눈부신 과학기술, 따뜻한 정의 등과 같은 이것들에 대해서 가치를 높이고 가치를 인정하면서 이 가치들을 추구하면서 온전해지고 완전해진 삶을 살려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온 인류의 역사를 모두 통틀어 봐도 갈등과 전쟁이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이 결과가 무엇인가 살펴보니까 멸망과 파국으로 달려가고 있더라 하는 얘기죠.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시면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류의 역사, 이 역사를 이루어낸 사람들이 중심으로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닌 세상의 가치, 하나님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럴듯해 보였는데 실상은 구약 성경 창세기에 기록된 창세기 11장에 나타난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은 이치로 또 같은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유인 즉슨 세상이 다 갖춘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 보이는 것만 추구해도 얻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삶에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갖추지 못하고 있더라. 갖추지 못한 그 한 가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펼쳐지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전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 시대인 요즘에도 이 이유 때문에 이것이 근거가 되어서 선교의 사명을 쉽게 놓으면 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요, 하나님을 거역하고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삶과 문화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 도전하는 세속주의 사상이 여전히 가득 차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에이 그런 건 성경 시대나 있었잖아요 라고 말씀하시고 싶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시대나 오늘이나 2020년 3월 23일 오늘의 삶이나 거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더 심한 경우가 심한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온전해질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만들어 주셨고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시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그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하심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었습니다. 신이신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심으로 그에게 맡겨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이자 사명을 감당하시고 이제는 다시 원래 계셨던 하나님 우편으로 돌아가시는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또 당시의 성경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허락하신 것이 있는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영생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독생자 예수님이 어떤 죄를 대속하셨는가, 우리가 어떻게 의인의 삶을, 영광된 삶을, 구원받은 삶을 살 수 있는가, 19절 말씀 보시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이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누구나 다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친히 오셨는데 죄로 인해서 눈이 가리워지다 보니까 아니 어두워지다 보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더라. 아니요, 보지 못하더라. 혹은요, 보고서도 그냥 지나치고 보고도 어둠을 더 사랑하더라. 이것이 우리 가운데 놓지 못한 죄악된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악들을, 이 모든 죄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용서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열매를,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는 구원의 티켓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얻어요?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땅은,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흥왕해야 하고요, 성장해야 하고요,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더 달려나가야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성도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 더욱더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세워지고 성장해 가는 성결의 거룩한 누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심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이 구원을 얻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셔서 오신 목적이고 이유였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세상은 자기들만의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 찰 수 있도록 또 온 세상에 펼쳐질 수 있도록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열방에 전하시는 우리 강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구원의 통로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기억하며 복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에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모두가 힘써 지키며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우리 강서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자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보이시기 위해서 정말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증거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만방에 전하는 삶 살겠다고 결단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